2021년도 네. 진짜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대박 나는 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네네. 어떻게 대박이 나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대박이 나는 거지. 네. 나도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으면 대박 나면 나도 그거 하겠어. 것만해도 음. 운이 열리는 그런 음. 띠들이 있어요. 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게 진짜 아이러니한 띠인데 띠라고 볼순 없어요. 실질상 사주예요. 네. 사주를 봤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 사주를 봤어요. 네. 다 단계. 아, 어, 다 단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네. 미안해. <laughs> 나 이거 보면은 영목했다 네. 근데 진짜 그 친구 남자친구는 가만히 앉아 있어. 거기에 동로 하나 했, 해놨을 뿐인데 네. 그 친구는 진짜 앉아서 돈 벌어 어. 그러니까 그런 사주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걔한테 그랬어 야 너는 막 동성남북 뛰어다니는데 니네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돈을 부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친구막 웃어요 진짜 이 친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거 하면서 돈이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마 그 띠가 네. 개띠였나? 개띠. 응, 개띠였을 거예요. 그냥 회사 가서 <laughs> 얼굴만 진짜 내밀었을 뿐이고, 네. 그 여자친구가 뛰어다녀서, 네. 근데 그 여자친구,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이 여자친구는 또이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어. 네. 근데 이 남자친구의 선후배들이 이 여자친구를 도와줘. 그런 그렇게 해서 이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화나는 게뭐라 하냐면 아니, 선생님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이애는 진짜 가만히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막 여기저기서 불렀는데 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만 뛰어다니는데 얘만 돈 벌어. 얘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얘기를 하소연을 막 한다니까. 어 진짜 그리고 가끔 네. 여기 와서 놀다 가요. 그 친구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친구로 이제 소개를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물론 개인 사정마다 다다르다는거 음. 그렇죠, 아니지만 예. 그래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세 개만 떠가줬습니다. 뱀띠, 호랑이띠, 개띠. 뱀띠 분들의 운세가 궁금하다면 예. 이 전화에 이제 뱀띠 분들의 운세가 적혀져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 아주 많이 빠를 것, <laughs> 더 빠를 것 같고. 예. 호랑이띠? 예. 호랑이띠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리더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좀 활동성을 굉장히 크게 하신 분들은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있고 진짜 편안하게 살아. 보면 와이프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그게 이제 범띠들, 호랑이띠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있나요 여성분이 와이프가 호랑이띠인데 남편분이 이제 다른 띠면. 음. 그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그으진좀어렵더라고 보니까. 아, 어이좀 어렵고. <laughs> 예. 이제 이 말은 즉남성분 예. 기분. 예. 맞아요. 아, 그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요즘은 남자 손님들도 많고 여자 손님들도 많지만 좀 예전에는 남자 손님들이 점사를 보러 다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은 이 와이프들이 그 많이 먹여 살리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호랑이띠 분들이 이게 엄청 좋아요. 언변이 남자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진짜 보면은 와이프들은 엄청 고생해. 근데 남편들은 편안하게 살아. 난 그게 참 용해. 어... 나는 그렇게 하람이 못했는데. 그다음에. <laughs>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다단계 최고봉 네. 개띠분, 네. 개띠분들은 왜? 어 개띠분이라고는 하 제가 그 친구가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개띠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음. 어, 이거 토크니까. 네. 근데 그 친구는 솔직히 네. 얘기하면은 네. 그냥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인분들이 주변에 음.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음. 개인적으로 개띠들은 좋아하긴 해요.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을. 아 그러게요. <laughs> <대입적인 대결을> 대입해서 <laughs> 어. 내가 내가 봤을 때는 개띠 분들 대박 날 거라. 아 그렇죠. 그쵸. 어, 어쨌든 선생 대박 나라고 음. 음. 말만 해줘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개띠 여러분 힘내시고요. 대박 네. 나세요. 알겠습니다.